2024년 고2 모의고사 9월 35번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내신 공부니까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형광펜을 쳐놨다. 자, 그리고 이 단락은 뭐 다른 거로 그렇게 변형 문제가 나온다기보다는 선생님 표시해놨지만은 문장 넣기 아니면 순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겠나. 그래서 내용은 그렇게 까다로운 게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제일 처음에 가공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좋다 하면서 그 다음에 가공 처리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케이스를 설명을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가공 처리 중에서도 제일 안 좋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가공 처리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에 이제 대조되는 대조적으로 하면서 가공 처리 중에서도 나름대로 영양소를 보존하는 그런 방법을 마지막에 설명하고 있는 그런 단락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표시한 문장 넣기 단서 파란색이지 파란색 박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부분을 이용해서 문장 넣기와 순서 그 정도 정리해 둔다면 뭐 그렇게 까다롭지 않을 것입니다. 자, 먼저 처음에 얘기를 한다. Minimal processing, 최소한의 가공이 최고의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방법이니? 원래의 풍미와 맛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 뭐 없이? 어떤 인공적인 향료 또는 첨가물을 추가할 필요가 없이 또는 너무 많은 소금을 추가할 필요가 없이 원래의 어떤 풍미와 맛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다? 가공 처리 최소한으로 하는 거라는 거야. 이게 최고로 낫다는 거지. 자, 그리고 이것은 최소한의 그 가공 처리 과정이다. 이것이 또한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어떤 방법? 대부분의 영양소를 유지하는. 특히 가장 민감한 영양소, 이건 동격이겠지? 뭐와 같은? 많은 비타민과 항산화물과 같은, 비타민과 항산화물과 같은 가장 민감한 영양소를 유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공 처리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맛도 유지해지고 그리고 영양도 유지해주는 좋은 방법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곡물의 제분이 나와, 제분. 근데 이것은 뭐다? 딱 나오지. 가장 가혹한 가공 처리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안 좋은 방법 중 하나라는 거야. 그 곡물의 제분이. 자, 그런데 이것은 엄청나게 영양소 함유량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영양소를 파괴시키는 그런 과정이 바로 곡물의 제분이라는 거다. 그래서 곡물이 원래 그 미세 영양소가 풍부하고 항산화물 그리고 섬유질이 풍부한 반면에, 즉 뭐가 통밀가루와 플레이크에서와 같이 이런 것들이 풍부한 반면에 그 제분은 주로 엄청난 양의 미네랄, 비타민 그리고 섬유질을 제거해 버립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하얀색 그 밀가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영양소들을 제거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너희들 그 밀가루 많이 먹는 게 굉장히 영양에 안 좋은 거다. 이거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사실 가공 처리를 최소한으로 한 거. 가공 처리가 많이 된 음식은 사실 피하는 게 너희들 건강에 좋다. 아직 너희들은 뭐 젊어가지고 건강 같은 거 신경을 안 쓰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젊어서부터 그런 습관을 가진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자 such a spoilage. 그러한 혁신 영양소와 섬유질의 어떤 파괴가 자 위에서 언급했잖아. 지금 제분이 이런 것들을 없앤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딱 순수한 문장 넣기 좋지. 이런 파괴는 더 이상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 바로 지속가능한 식단이라는 맥락에서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대. 그런데 이 지속가능한 식단은 뭘 하는 거냐? 현재 분사지, 형용사구지. 최상의 어떤 영양 밀도 그리고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겨냥하고 있는 그러한 지속가능한 식단이라는 맥락에서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가공 처리 방식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아, 모든 가공 처리는 무조건 나쁜가 봐. 이렇게 생각할까 봐 또 이제 대조를 딱 던지다니. 대조적으로. 그럼 대조적으로 나왔으니까 아래쪽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 가공 처리는 가공 처리인데 나름대로 영양소를 보존해 주는, 그러니까 좀 건강한 그런 가공 처리 방법을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거야. 자, 그게 뭐냐? 바로 다양한 음식의 어떤 발효, 그리고 곡물의 발화, 이런 것들은
그 알려진 어떤 관심을 받는 전통적이고 현지에서 접근 가능하고 적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리고 매우 영양가가 높은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가공처리라고 해서 모든 게 나쁜 게 아니라 이렇게 음식의 발효라든지 그 다음에 곡물의 발화 이런 것들은 가공을 한 것이긴 하지만 이거는 개우 건강한 그런 방식이다. 이걸 소개하고 있는 그런 단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뭐 그렇게 까다롭진 않지. 처음에 무슨 얘기 나왔어? Minimal processing, 최소한의 가공이 나름대로 음식의 맛도 유지해지고 영양소도 유지해주는 최고의 방법이다 하면서 그 다음 나온 게 바로 Milling of cereals, 곡물의 제분이지. 이 제분이라는 것은 최악의 가공 처리 방식이다. 이걸 딱 소개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얘기가 나왔어? 이와 대조적으로 하면서 이제 음식물의 발효와 곡물의 발화를 소개해서 이거는 가공 처리이기는 하지만은 이건 나름대로 건강한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단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이거 이 단락은 그냥 뭐 말 그대로 지금 여기는 이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 나왔는데 그 우리 문장넣기. 문장넣기 나온다 그러면 바로 이거. 디스가 가리키는 거는 미니멀 프로세싱이 되겠지. 그 다음에 제일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거겠지. 그러한 핵심 영양소와 섬유질의 파괴. 그지? 손상. 이 부분이 이제 문장 따로 빼놓고 적합한 곳에 넣으시오 하기가 좀 제일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순서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아무래도 길이 같은 경우가 있다 보니까 나온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와일절 와일절 그 다음에 such a spoilage of key nutrients fiber 그 다음 in contrast 뭐 요 세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아마 순서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35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